그 서울 수도권의 큰 병원과 비교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 병원들, 과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병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천안에 있는 한 대학병원. 수술을 앞둔 의사들이 환자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심 놓고 쉬려면은 그리고 거기에 각이 크잖아요. 주먹가슴이 깊이가 상당히 깊어서 밑에서만 들어 올린다고 해서 그냥 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선생님, 이 환자는 약간 좀 비대칭인 것 같은데 한 개만 떠서 피면은 더 잘 펴질 것 같은데. 수술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드디어 수술방으로 향합니다. 환자는 오목가슴을 가지고 태어난 4세 어린이. 심장과 폐를 누르고 있는 가슴뼈를 들어올리는 것이 오늘의 수술입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옆구리를 절개해 쇠막대를 삽입하기 시작합니다. 몸 안에 불빛을 따라 조심스럽게 넣은 뒤 쇠막대를 돌려 가슴뼈를 교정합니다. 이 대학만의 독창적인 가슴뼈 교정 수술 방법입니다. 이게 심장인데 심장이랑 바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않고 의사의 감으로만 했어야 되는데 광투시 내시경을 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불빛을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었고요. 2주 뒤 수술받은 어린이가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네. 안 아팠어? 자, 깨끗하고 여기 좀 떼어볼게요 이제. 아무튼 깨끗하고요. 수술 과정에서 절개했던 상처가 거의 아물면서 건강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제 다 펴져 있네. 그동안 심장과 폐를 짓눌렀던 가슴뼈가 들어올려져 장기 역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오목한 부분이 들어올려지니까 정상적으로 심장이 자기 위치를 찾아. 가슴뼈 교정 전문 병원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오목가슴 카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진 교수님이 잘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포항에서 천안까지 와가지고 검사 받고 바로 수술 날짜 잡아서 수술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교수는 10여 년에 걸친 연구 끝에 오목가슴 수술 특허를 두 개나 땄고 이른바 스타 의사가 됐습니다. 덕분에 이 병원의 흉부외과도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의사라고 해서 지방에서만 있던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다 트레이닝도 받고 전문의 되기 위한 과정도 받고 뭐 그러면서 이제 같은 단지 근무만 여기서만 한다는 건데.